지금부터는 코이카에서 장애포괄 개발 협력의 현황과 또 추진 계획으로 우리 김은주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장애 개발 이런 얘기하면 코이카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이제 빈곤이 우선이지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님을 딱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장애와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굉장히 우리 장애 실무자들 만나는 이 자리를 굉장히 기다렸다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코이카 경제사회개발부의 팀 이름은 공공행정팀이고요. 김은주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거버넌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회정 그 행정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회정책하고 복지국가 이런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개발협력 주제에 관심이 생겨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고 현재 이제 코이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평생 이렇게 장애 분야에서 헌신해 오신 분들 앞에서 감히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이카도 아직 이제 발걸음을 떼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자리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미리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사실 이 에이드 에이전시의 그 부서 이름이 저희는 이제 공공행정팀인데 왜 공공행정팀 밑에 장애가 있는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 원조기관들은 이제 이름 자체가 Department of Governance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범분야 이슈들이 다 그 거버넌스 부서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팀 한글로는 이게 공공행정팀이지만 영어로는 저희도 거버넌스 팀이 되는데 그 저희가 다루는 것들이 인권, 젠더 이런 것들이 다 저희 팀에서 다루는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팀에서 장애를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오늘 아까 교수님 김영식 교수님도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 분야가 더 확장돼서 진짜 장애 분야 전문관이 코이카에서 근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일단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저도 사실 이 이슈를 맡은 지가 저희 내부 업무 분장상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 보시는 우리 팀장님이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도 이 분야를 이제 맡고 나서 가장 궁금한 게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은 과연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하던 참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거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또 제가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버넌스 전문가인데 정책은 거버먼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간분들과의 이런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소리를 오늘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코이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게 무슨 본부 차원에서 이사장님까지 인도스된 그런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저희 팀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소개드리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에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코이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코이카 일이 돌아가는 프로세스나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첫 번째 강의 때 아주 좋은 걸 배웠는데 사실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영어로는 되게 깔끔한데 한글로는 장애 포용적 개발협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렸는데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으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들 지원한 오늘 오신 분들과 같은 단체들이 이런 원조 사업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도국에 있는 그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거를 장애 포괄적 개별 협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조 기관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장애를 주류화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장애인을 타겟해서 하는 사업 그렇게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반복된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제가 그냥 저희 팀 그리고 기존의 각 코이카에서 그제 쭉 내려오는 자료들 중에서 정리한 부분인데 다른 나라 원조기관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호주의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교수님이 더 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도 다 이런 거니까 다른 나라 원조 기관들은 과연 어떤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이 장애 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만의 어떤 특징을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같은 경우 원래 미국은 뭐 디모크라시 에이드라고 민주주의 원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장애인의 이제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페이퍼 상에서는 가장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민간 자원봉사기구나 오늘 오신 분들과 같은 NGO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뜨는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중점 분야로 봤을 때는 교육이나 정치 참여, 경제 자립도, 직업 교육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에 자기들이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예로 든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장애 분야 추진 계획이나 장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나 폴리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가 없는데 그중에 호주가 비교적 일찍 저런 공식 문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이제 참고를 할까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고 어쨌든 여기도 그 장애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애와 젠더의 그 이중차별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뭐 최근에는 뭐 아동에 약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지원단체와 NGO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주요 분야는 장애 예방활동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인프라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특징 있게 본 게 그 직원들, 그 거기에 일하고 있는 오세이드 직원들 자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자체를 그 폴리시 프레임워크 안에 하나로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도 좀 특징 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이카나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장애라는 분야가 개발협력으로 들어오게 된 게 그 기본법에서 그 기본법 2조에서 그 개발협력의 목적에서 장애인의 인권 향상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코이카에서도 2003년 그해 12월에 장애 분야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겨우 한 2년 정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장애와 빈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교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또 다행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SDG 내에서 보편성의 원칙 특히 취약층에 대한 그런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표 내에서 타겟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그 젠더로 해서 여성이 타겟이었듯이 장애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개발 목표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런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지금 오준 대사님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ESCAP 인천전략같이 그 아태 지역 내에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장애인 부분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저희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점점 더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내에서도 이제 이걸 하나의 그냥 그냥 애드혹처럼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워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7월 그 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에 이제 간단하지만 장애 분야 추진 계획을 내부 문서로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해외 기관들과 교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 플랜이 근데 아직까지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데 그 플랜의 주요 내용이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이고, 단계별로 좀 나눠서 첫 번째는 일단 이 단 그 코이카 자체 그리고 이 국내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이 장애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한 1단계고,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이카가 수행하는 원조 사업에 모달라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장 실현하기가 편한 것이 이 봉사단 파견하는 문제라, 그리고 CS와 협력 사업을 하는 그런 모달리티인데요. 그것을 이제 2단계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3단계로 이제 프로젝트 사업 발굴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저희가 정책 방향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이후에 한 2년 정도 저희가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 구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단 내에서도 저희 이제 부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부 같이 이렇게 시민사회에 많이 접촉하시는 부서, 그리고 월드프렌즈 본부라고 그 봉사단 파견하는 부서, 그리고 지역 각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부서, 그리고 또 홍보실 이런 각각의 부들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주로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특징을 지어보라고 하면 아직은 스포츠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을 해서 좀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인파워먼트 할 수 있는 것을 그 좀 강화하는 그런 접근법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제 한 1, 2단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집행을 했고 그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2015년 기준인데요. 저희가 2014년에 비해서 그 민관 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났고 그 나라 수와 그리고 사업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여기 예시로 든 사업 같은 건데요. 이거는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수행하고 계시거나 또 가까운 단체들이 수행하고 계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모달리티 중에 초청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그 장애인 직업 훈련을 하는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지금 단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 그리고 치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 초청연수를 지금 한 3년째 지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는 단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K 봉사단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그리고 특수교육 분야라고 해서 저희가 꾸준히 봉사단을 파견을 하고 있는데, 좀 2013년에 이제 장애 이슈가 코이카 내에서도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장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단계로서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이제 파견하고 있는 봉사단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정의하는 사업은 500만 불 이상 되는 사업을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온고잉 중인 사업인데, 그 요르단에 이제 장애인 청각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하는 사업,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그 안질환 예방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그 재활 센터 건립하는 사업, 그리고 이건 아직 사업 시작하지 않았는데 베트남 지금 지뢰 제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전체 사업의 구성 요소로서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재활이나 그분들의 그 자립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하는 사업이 구성 요소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 자료이고요. 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처음에 그 이사님께서 코이카 전체에서 예산이 0.2% 3%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지금 전체 포션 중에서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앉은 자리에서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그 0.2에서 3%라는 게 장애인개발원에서 2012년도 정도에 연구용역했던 거에서 저도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에서 코이카 사업 전체 예산 0.2% 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식 통계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한 2.5% 정도가 장애 사업이거나 장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CSO 민간 협력 사업 중에서는 되게 규모가 작더라고요. 언뜻 추정할 때 그것도 한 1.5%에서 2% 정도 되는 것 같고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파견하는 봉사단 대비 한 4% 정도가 장애 특수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난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연말부터 장애 분야 이슈를 코이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뭔지를 찾아봤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CSO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코이카와 그 시민사회단체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돈을 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애 분야 사업 같은 경우 캄보디아에서 그 자력화 프로그램 그리고 베트남에서 그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자율성 관련한 이동 지원 센터 설립하는 사업 그리고 그 IT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이 말라위 사업 같은 경우도 그 말라위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 재활 센터 같은 건물을 하나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직업 교육 같은 걸 하는 작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도 겹치는 내용인데 그 IT 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직업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향후 추진 계획이랑 그리고 코이카에 대한 설명을 같이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2016년 연내에 장애 분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이름이 추진 전략 혹은 뭐 정책 방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신규 사업 모델 발굴이라는 말씀은 아까 그 오세이드 같은 경우에 그 처음에 나왔던 2009년부터 이런 장애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파일럿 국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코이카에서도 파일럿 국가를 선정을 하고 파일럿 분야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 모델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아마 올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 주류화를 위해서 그 아까 말씀이 계속 나왔지만 사업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예정인데요.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지금 그 장애인 개발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그 제안해 주시는 정책 내용을 저희 코이카 입장에서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정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 기관들의 그런 정책 문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장애 분야 개발 협력은 또 특히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이것을 지원해온 전문적으로 지원해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MOU를 체결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파트너십 구축 절차이긴 하지만 그런 식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를 하고 또 오늘 마침 초대해 주셨지만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있는 장 같은 게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처음에 그 팀장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서 오늘 이 모임의 주제가 특히 가이드라인 제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셨는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찾아보기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찍 97년도 정도에 저런 문서가 나왔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에 그 장애 분야 추진 계획 같은 거를 발표를 했었고 영국 같은 데도
2014년에 디서빌리티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저희 코이카 내에서도 이제 연내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들어가는 내용이 이 장애 분야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옵젝티브 목표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컨텍스트를 설명하는 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이딩 프린시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그 프린시플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조금 더 한 단계 내려와서 그 세부적인 단계에서 사업 적용 방안에 대한 것도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모든 원조 기관의 추세인데 지금은 성과 평가를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수혜자 수가 과연 몇 명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영국에서 만든 value for money를 한국에서 코이카 내에서도 문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투입한 돈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창출되었는지 이것을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제 뭐 다른 나라 원조 모든 원조 기관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코이카가 또 준정부 기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성과 평가에 대한 그런 압박이 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 전체 차원에서 수혜자 수를 다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국민 여러분이 주신 세금으로 전 세계 몇만 명을 뭐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이드라인의 그런 성과 평가 방안이나 어떤 아웃컴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에 김은경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 코이카에서 비슷한 이런 범분야 이슈로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게 성주류화인데 그 가이드라인인데 젠더 부분인데요. 그 당시 이제 목차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가 파트 1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코이카에서 이제 추진하는 프로세스인데 사업을 만들고 심사하고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사업을 임플리멘테이션하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이 전체에서 젠더를 각각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 목차를 따라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직접 사업을 개발하시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까 김영식 교수님은 그 CRPD와 SDG를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사고를 아예 훈련을 하라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코이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아시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이카는 2011년부터 5대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 이게 농어촌 개발, 그리고 산업에너지. 이게 5대 중점 분야이고 젠더, ICT, 환경, 인권 이 네 가지가 범분야 이슈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장애가 들어간다면 여기 범분야 이슈로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아마 뭐 코이카 공식 문서나 우리나라 외교부의 인도스를 받는 그런 범분야 이슈로까지는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건 한번 정해진 거고 이걸 다시 다 바꾸는 의사결정 기회는 언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어쨌든 인권의 맥락에서 장애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이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아까 제가 모달리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항상 어떤 새로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쪽 사용하는 언어들이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서로 약간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자곤 막 이런 게 좀 다른데 코이카에서 사용하는 에이드 모달리티가 프로젝트 유형이 있고요.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술 원조 이게 근데 주로 자문을 해주거나 정책 자문을 해주거나 정책 자문관을 파견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커패시티 빌딩 같은 경우 이제 초청 연수를 통해서 그 나라 개발도상국의 정책 당국자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WFK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조 기구들 다른 그 국제 기구들 UNFPA 장애 분야에서는 최근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국제 기구가 UNFPA가 있는데 그런 장애 기구들한테 그 국제 기구들한테 저희가 그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모달리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 협력 사업이 있고 이거 나머지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는
긴급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카테고리를 이해해 주시면 사업 나중에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예산에서 코이카 예산에서 전체 그 장애 분야가 차지하는 그 예산이 5% 정도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프로젝트 사업, 봉사단 사업, 민간 협력 사업이 지금 초청연수도 물론 있지만 모달라티로 사용을 될 수 있는 장애 분야의 모달라티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가 500만 불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포션을 늘리려면 이 500만 불 이상 되는 이 프로젝트에서의 포션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협력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장애 분야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사업 규모 자체가 이렇게 1억에서 4억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를 많이 늘려봤자 전체 포션에서 그 장애 분야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 모델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장애 분야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제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로 사실 그 발굴하는 거는 지역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코이카가 지금 현재 44개국의 사무소가 있는데 그 44개국 사무소에서 그 수원구 그 당사자 그 협력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접수를 해서 그것을 리스트를 매년 한 9월에서 10월, 11월 경에 본부로 보냅니다. 일단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이 되려면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PCP라고 부르는데 PCP가 들어오면 그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를 가서 이 사업이 과연 추진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신규 사업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교부 심사나 기재부 심사나 총리실 심사 같은 이제 국내 내부 정부 부처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코이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와 총리실과 기재부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이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그 나라 수원국과 실시 협의를 하고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이카에서 아까 말씀드린 에이드 모달라티 별로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보시면 이게 2014년 공식 통계 기준인데 전체 코이카 사업비에서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게 한 4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연수생 초청이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봉사단 파견이 한 19% 정도 되는 것이고 이제 이 CSO 사업은 6%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협력하는 사업도 6.5%가 됩니다. 장애 분야가 많이 그 지금 시민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이 민간 협력 분야를 다시 나눠서 지원 실적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그 분야로 보면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 에너지, 긴급 구호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2014년의 경우 총 200건 정도의 그 CSO 사업이 있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민간협력부에 여쭤봐서 내년도 지금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여쭤봐서 최신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CPP라고 부르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인데 2016년도 사업은 이미 다 결정이 되었고 2017년도 사업을 이제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모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5월 19일경에 날짜가 뭐 다시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19일경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걸 생각하고 계시다가 여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6월에서 7월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를 하고 8월 이후에 이제 심사를 들어가는데 심사는 뭐 서면 심사 그리고 발표하는 대면 심사 두 단계로 나눠진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내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런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분야, 보건 분야, 농림수산 분야, 고등교육 분야, 그리고 다분야 이렇게 다섯 개가 나눠지는데요. 이 다분야에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장애 분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게 매칭 펀드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민사회 만약 1억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 단체가 1억을 매칭으로 내셔야 되고
제가 알아보기로 아까 또 이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코이카 내부적으로 보통 할 때 4억까지 1억에서 4억까지가 지원이 가능한데 코이카와 한 번도 협력을 해본 적이 없는 기관은 맥시멈 1억이라고 합니다. 지원되는데요. 그 금액이. 그리고 이게 이제 1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사업 설계가 되는 것을 저희가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앞으로 그 장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코이카에서 좋아하는 말들은 뭘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아시면 좋을 것이 그 코이카에는 SDG,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원조기관이 SDG 대응해서 어떻게 SDG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제 원조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이카 내부적으로는 5대 SDG 브랜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4대 개발 협력 구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거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개발하시면 선정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로 코이카로서도 이제 SDG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몇 프로 개발했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 코이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4대 개발 협력 구상은 소녀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구상입니다. 그것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이건 교육과 보건 이슈이고요.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 직업 기술 교육 및 정보통신 기술 이게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발협력 구상이고 그거에 맞춰서 코이카는 5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게 동일한 거는 이제 BLG라고 소녀들의 보다 Better Life for Girls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Safe Life for All 그리고 과학 기술 혁신과 관련된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STI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코이카만의 프로그램 브랜드 프로그램은 새마을 운동 그리고 기후 환경과 관련된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 그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팀에서도 지금 아직 아이디어 단계인데 저게 사실 주류화를 한다고 하면 코이카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장애와 관련된 수혜자 수를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별도의 장애 분야 사업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씩이지만 장애 분야를 고려하는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장애 주류화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개도국은 청년층은 많은데 이 청년층이 다 실업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잡을 어떻게 해줄지 그게 이제 원조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고 원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이 Youth with Disability들의 잡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유행이 적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을 어떻게 장애 분야에 결합시킬 수 있을지인데 이건 뭐 작년에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미 다른 나라 원조 기관에서 예를 들면 의족 의수를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되게 싼 기술로 제품을 생산해서 그 개발 협력 현장에 보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적정 기술들을 어떻게 또 이 분야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사업에 들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신규 사업 모델이란 것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좋은 모델들이 있을 수 있다면 저희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